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사회 활동에 대해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한 30년 전으로 회사를 올라갔다가 제니스 잼을 이 그 화단에 들어오게끔 그림의 자리에 돈을 쓰게끔 제가 이끌어드린 사람이 저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저는 김생 보면 조마조마합니다. 정말 조마조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늘 밖에 가까이 얼굴 마주 대할 때는 참 편하게 편한 이야기를 하다가 딱 돌아서가 닮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할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참 이제 이게 우리가 허여도 말씀처럼 진정한 프로페셔널과 되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작품에서도 그렇고 오늘 하객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면 아 이제 정말 이제 느끼고 한국을 대표하는 장차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페셔널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참 마음 뿌듯하고 뿌듯합니다. 제가 그 안동에 잠시 있는 동안에 김정희 선생을 만난 게 참 제 세계에 참 행운이라고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언젠가 김정희 선생의 호를 목일로 정해줬습니다. 나무 목에다가 난일자 농이라는 뜻입니다. 동력동자 나무에 나무 뒤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어느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동 사람이면서 했던 동쪽의 사람이다 이런 이제 뜻으로 목일이라는 호를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별 지동차라서 잘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나무 사이 해가 떠오르는 칭찬하는 그런 바다 날이 생각을 하고 오늘 작품을 봐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한 겐지 한 층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정기 화가 가정되지 않겠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인정기 선생님의 장로에 격려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